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보수와 중도를 포괄하는 범자유민주 세력이 뭉쳐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의 대의 앞에 단일 대우를 구축해야 합니다. 보수 중도 통합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비례 의석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만 합니다. 저들은 이미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나라를 구하려면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의 대의에 충실한 범자유민주 세력의 전위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해산하시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위성정당, 불법정당, 가짜정당, 미래한국당 해산하십시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께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앉지 마. 앉으시. 앉지 마세요. 문 열어주세요. 한성교 국회의원을 초대 당 대표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떨고 있습니다. 저의 미래 한국당의 앞날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듯이 이 나라의 이 극악무도한 법질서가 무너진 바로 그 풋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의를 느끼면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창당을 하는 이 미래한국당의 컨셉은 저는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젊음, 또 하나는 전문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신에 기반을 두고 국민이 신뢰하는 정당을 만들고 무능한 정부의 대안이 되는 그러한 정당, 또 희망의 미래를 여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문으로서 모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수호하기 위한 모든 지지세력들의 비례대표 그 맨 앞에서 모든 보수세력을 저희는 껴안을 것입니다. 모두가 모든 보수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미래한국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의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미래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